예, 오늘 왕의 무덤 이제 실링 이스터 에그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버그는 아니에요. 예, 개발자들이 숨겨진 이제 그런 요소를 넣는 이스터 에그 사건인데, 예, 루테라 왕의 무덤 보물 상자에서 획득한 실링.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회수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달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놀랐는 게 172만 실링을 모은 사람이 있더라고. 밤새도록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링을 가져간 게 아니고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그 실링을 채울 때까지 실링은 이제 계속 그 실링을 채울 때까지 계속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증폭작 이제 실링 쓰는 게 이제 증폭작에 쓰니까 증폭작 하고 나면 뭐 느긋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거는 참 애매해요. 솔직히 이거는 172만은 좀 과하긴 한데 이걸 과연 회수하는 게 맞나. 솔직히 이거 버그는 아니거든. 왕의 무덤 실링 이스터 에그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할게. 버그는 아닙니다. 오늘자 공지로 회수한다고 떴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조금 잘못됐는데 잠수함 패치로 실시간 수정 가능하다는데 있어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실링 회수라는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유저들이 컨텐츠를 즐기다 이상하게 다른 날보다 안 뜨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해양에서 인양이라든지 수중 탐사 등으로 아이템 파밍을 할 때 전날보다 안 뜨지만 이게 단순 운이 아니라 게임사에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네. 그래서 인벤딩에서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고 포인트는 이제 이거 유저들은 이제 인벤 유저들은 이제 버그라고 명명하고 저는 이스타 에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건에 대한 상세한 해명 없이 한 이틀 정도 지났죠. 그냥 민심의 관심을 돌리려고 회수 조치 공지를 오늘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버그들이 있었죠. 물론 그 버그 없는 게임은 없다지만 적절한 기준이 없어요. 이 버그를 쓴 사람은 영정, 저 버그를 쓴 사람은 조치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제 기준이 그때그때 틀려가지고 유저들이 여론이 좀 거세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그 좋은 건 아니죠. 예. 솔직히 망게임 회사는 하는 치졸한 방식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로스트아크의 경쟁 요소인 아이템 레벨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던 주간 레이드 아크2 위에서 사건 이거 대충 열몇개 정도? 20몇개 정도니까 2연마 정도 했거든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 2연마를 그걸 꽁으로 했죠. 해양 보물지도 아크2 버그 미에수 사건. 예. 솔직히 모든 이런 버그들은 이제 정지까지 갈 만한 건 아니었고 근데 해수는 꼭 했었어야 해요. 비밀 던전 무한 아크2 미에수 사건. 지금 보물지도랑 이제 그 비밀 던전 무한 아크2는 아닙니다. 비밀 던전 아크1이었어요. 이거는 솔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쓴 사람은 없지만 한 8개 9개 정도 아크 많이 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뭐 8개 9개 정도면 그 시절이면 예, 한 달 전이었죠. 그 정도면 1연마 차이니까 이런 미에수 사건 등 적절한 해수 조치가 필요했던 건 이제 필요한 이제 경쟁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자신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이제 실링 무한벌이 왕의 무덤 미스터 에그 사건은 칼같이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윤에 따라서 이제 패치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이런 회사라는 게 너무 티내고 너무 티를 내니까 기업은 이제 물론 이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이제 집단이긴 하지만 예, 유저들의 박탈감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예. 앞으로 또 이런 버그가 있으면 인벤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회수를 하고 인벤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면 아무 조치 안 하고 이렇게 뻔하겠죠. 예, 이번 거는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가 운영하는 로스트아크에 대해 예,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번 거는 정말 실수라고 봐요. 예, 너무 늦었어요. 최소한 사과의 공지? 아니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실링 172만은 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20만, 30만 실링밖에 안 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유저들한테 사과의 공지를 날리고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만 푸시로 풀었으면 예, 게임사도 이득이, 게임사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손해긴 하겠지만, 예, 이미지를, 예, 회복할 수 있으니까. 유저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겠죠? 한 10만, 20만 정도만 모든 유저들한테 그, 푸시로 보내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솔직히 매출 얼마 한다고? 매출을 조금 포기하고, 예, 신뢰를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게임사의 대처가 좀 아쉽긴 해요. 예. 10만에서 20만 정도만 좀 푸시로 주지. 좀 아쉬워요 이번 그 사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